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주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틀어졌던 치우쳤던 마음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서 또 붙들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상관없이 늘 집에 혼자 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교회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예배할 텐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주의 전에 왔사오매 오늘 또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정말 마지막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찬양할게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를 붙들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사오매 주님 저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에 있어서 주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몰아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채축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껏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가지 다 내려놓고 주의를 높이기 원하오매 주여 넘치는 주의 은혜 충만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공부를 하는데요.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죄 지은 인간들 예전에는 참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하나님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공부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사람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범죄도 하고 또 주의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왔사오매 우리를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고 마음껏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구원하신 그 은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하기 원하는데 좀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을 구원하심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일어나야 막 그건 아니니까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만 일어나셔서 우리 크게 박수치면서 주의 구원하심과 그 행하심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나 예수 나의 주 예수나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님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주님입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내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주의 이름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